What's up, guys? 유성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일단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자,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을 맞이해서 저희 하늘을 열러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오늘 휴일을 맞아서 오늘 처음으로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느라째로 가는 조금의 장거리, 한 20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고요. 중간에 친구랑 합류해가지고 같이 떠나는 투어입니다. 그 친구는 초중고 동창이에요. 초중고 동창이고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바이크를 타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꽤 됐는데 한번 같이 타자 했는데 제가 중간에 바이크를 한번 접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입문을 하게 되면서 야 이제는 진짜 한번 가자 했는데 또 알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만나가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드디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느라째를 가니까 야 너도 갈래? 이래가지고 그래 가자 해서 오늘 느라째 가서 재밌게 코너 한번 타고 집에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허기 좀 채운 뒤에 자 그래서 조한면 사무소까지 조금 빠르게 이동을 한번 슉슉슉슉슉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얘기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느라째로 떠나는 먼 여정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몇 시간 못 잔 채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노래가 나오는데? 할리는 아니잖아 그지? 자 도착해서 친구 만났고요. 제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알고 보니까 다른 데더라고요. 별로 친하지 않나 봐. 네 오늘부터 친해질 계기로 이렇게 같이 투어를 나왔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이크 타고는 처음 만나는 거라 아침 가볍게 먹고 모르겠어요. 가볍게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 먹으면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똥 마려운데 모닝똥 싸야 되는데 이거 참 투어 하다가 이제 쌀 수도 없고 자, 아무튼 800GS 타는 친구고 오프로드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오프로드 자전거를 엄청나게 즐겨가지고 그 성량을 잊지 못하고 또 바이크도 스천을 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프로드로 전향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목적지 느라째 터널을 재밌게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에 뭐 동치미 국수? 그거 있다고 하니까 그거 이제 먹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이렇게 또 친구랑 또 라이딩 하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네. 친구를 여러 이렇게 사귀어둬야 바이크 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또 바이크 타는 친구도 사귀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또 언제 또 친구랑 라이딩 가고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진짜 저는 작년에 이제 바이크 접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바이크 타는 친구가 없었어요. 사실 친구들 중에 바이크 타는 친구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바이크 타는 게 좀 알려지면서 야 너 바이크 탄다며? 니 뭐 유튜브 한다며? 이러면서 소문소문 아름아름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갑을 한 채 디링을 한다고? 잘못했는데? 야 하나 안 들어왔어! 역시 못해 잠깐 한 채로 못하지 하기 힘들지 내가 옛날에 R6 탈 때 잠깐 몇 번은 해봤는데 안돼 힘들어 저또 저러고 있다 또 하네 그걸 또 하려고 집념보소 와 날씨 싫어냐 말이 돼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아, 이렇게 또 휴일에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또 라이딩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좋은 휴일에 이제 비 오면은 굉장히 암울하죠. 바이크 타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렇게 또 날씨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북한강 근처인데, 여기는 항상 차로만 가다가 이렇게 또 바이크로 타게 되네요. 야하. 또 저렇게 GS를 타면 또 서서 타게 됩니다. 저거. 이해해요, 이해해. 여러분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기요. 왜 저런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왜 자꾸 서서 타죠? 저 바이크 한번 타보세요. 서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서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서면은 바람도 좋고, 그 다음 시야도 좋고, 편하고, 뭔가 내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여러모로 약간 재미가 있어요. 뭐 꼭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서는 건 아닌데, 그 뒤부터는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정특이에요, 정특. 저 바이크 타면 다 서게 돼 있어요. 네이키드 타면은 저런 이제 좀 편하게 앉아서 타는 바이크들은 한 번쯤은 다 서게 돼 있어요. 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친구가 비콤인가 그거 써가지고 페어링이 안 돼서 전 센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뭐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동치미국스. 뭐 장갑 해체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어? 차가 많아. 오늘 휴일이고 또 날씨 좋아가지고. 식사 되나요? 두 명이요. 동치미 국수를 먹고 그냥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국수인데 유명한 것 같은데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친구도 그냥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먹고. 전화할까? 전화할까? 필요할 때? 지금 좀 하다 갈까 그러면? 지금 좀 하다 갈까? 들려? 오케이. 괜찮네, 음질. 음질 괜찮네.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다. 뭐라 하시던데? 엄마가, 니 어딘데? 이러면서, 밖이다. 이러니까, 니도 밖에 나고 나왔지? 이러면서, 뭐, 그렇지. 이러니까, 니 영상 보니까 니 진짜 막 장난 아니게 살리던데, 니 그래 타나? 이러면서, 엄마 요새는 그래 안 탄다? 이러니까, 니 진짜 그래 안 타는 거 맞지? 이러면서. 그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 이제. 마을이 다 그렇지 뭐. 시골이. 야, 근데 차 진짜 많네. 러브유.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드라이브 진짜 좋은데. 저 카페는 아직도 안 열었네. 알았어. 왜 내비 보면서 가지 왜? 아, 끄고 앞으로 와 그러면. 와, 오늘 날씨가 미쳐버려? 날씨 미쳐버려? 오늘 계속 할리만 보이네. 할리 연령층도 많이 낮아졌겠다. 확실히 내가 2년 전 그때만 해도 R차가 진짜 다 대세였는데 요즘에 네이키드도 많이 넘어가고 좀 더 뭐랄까 이제 진짜 즐기는 주위에 바이크들이 많아진 것 같아. 맞아. 야,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 뭐지? 혼자 영상 찍을 땐 사투리 잘 안 쓰거든. 뭐 나름 내가 이제 사투리 안 쓴다고는 하는데 또 들리는 사람 들려. 그래가지고 유성님 경상도 사람이세요? 막 이러면서 알아채는 사람도 또 알아채거든. 아무튼 뭐 많이 안 쓰는데 오늘 뭐 통화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냥 100% 사투리래. 난 옆으로 가는 타이밍을 놓쳤다. 아, 여기 바이크로 타고 와도 좋네. 야, 오늘 기분 좋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렇게 된다. 나 예전에 자전거 한창 타다가 바이크 사고 한 1년 만에 자전거 타고 그냥 집 앞에 가는데 자전거가 안 나가는 거야. 페달 진짜 심하게 뭐 엄청나게 힘들게 돌리는데 안 나가. 아, 알고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 속도였어. 근데 바이크 타다가 타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느리게 느껴진 거지.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탔나 자전거를? 이런 속도로 탔나? 이러면서. 제발 계속 이래라. 그래, 이래야지. 가입시다. 아, 뭔가요. 잠깐의 행보, 희망 고문이다. 와, 차 보소. 와, 아따마. 가평? 가평 쪽이야. 야, 강남 번호판 간지나네. 야, 울산 촌남에 강남 번호판 달고 말이야. 출세했어. 그 차 막히는데. 차 겁나 막히는데, 거기. 아, 여기였다. 여기서. 좌회전인데, 직진하면 되고, 여기서 쉬었다 가자. 아이씨. 그 작은 포트를 내가 차 사서 밟고 있다. 오. 불태웠다. 와, 따 힘들어라. 중간에 진짜 오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다. 가지 말까? 그냥 집에 갈까? 적당히 탈 만큼 타는데 갈까?